경찰이 최근 피의자를 검거할 때 수갑을 뒤로 채우는 뒷수갑 채우기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를 덜 억압하는 앞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을 여러 차례 경찰에 공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최근 이런 권고안을 무시한 채 피의자를 검거할 때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채우도록 수갑 사용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서비스 아산센터 앞 폐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이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순순히 갈게.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순순히 갈게 그랬는데 한 두세 발 가는데 뒤쪽에서 다 수갑 채워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다리를 걸고 넘겨트린 거예요. 그리고 이날 연행된 노동자는 16명. 장호승 씨를 포함해 일부는 뒷수갑으로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수갑이 풀어지지 않아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가서도 수갑을 못 풀어가지고 그 수갑 열쇠가 뭐 한 열 몇 개인가를 갖다가 채우면서 오히려 더 쪼여져가지고 119 불러서 그 절단기로 커팅하고 나서 수갑이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 그러고 나서도 그 뭐 한 여섯 번인가를 더 잘라가지고 겨우 빼내고. 장 씨 등 노동자들은 경찰의 부당한 장비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까지 수갑을 채우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서울역 인근 고가도로에서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김창건 씨가 시위를 벌입니다. 경찰이 등유를 들고 있는 김 씨를 제압하면서 김 씨의 몸에 불이 옮겨 붙었고 손과 발에 2,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상을 당한 김 씨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불이 붙고 난 이후에 화상 입은 제 부위 손에 수갑을 강제로 채웠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재판받아야 합당합니다. 대구 비산동에 사는 60살 김모 씨는 지난 2월 모텔에서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곧바로 수갑이 뒤로 채워져 보호 유치실에 혼자 갇혔습니다. 당시 김 씨는 보호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벽에 설치된 쇄고리에 연결한 수갑에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팔 아프다고 내 그래 가면 질렀어요. 팔 아프다고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하다가. 김 씨는 고통 때문에 바닥에 머리를 치다 코피를 흘렸고 경찰은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김 씨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뒷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얼굴에 보니까 시력 땀을 많이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그 이불을 붙이니까 그때부터 이불하고 가만히 잠만 있었거든요. 가슴이 있더라고요. 김 씨는 적어도 12시간 이상 수갑을 뒤로 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후 수갑을 벗었지만 오른 손목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오른손의 근육과 신경이 괴사하는 구획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획증후군은 외상, 동맥 손상, 장시간 눌림 현상이 그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손에 있는 내재근이나 근육이 다 이제 구획증후군으로 인해서 수축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일부 수축을 풀어주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근육 자체가 정상적인 근육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능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기능에 가깝게 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김 씨의 오른손은 구부러진 채 굳어있고 오른팔 전체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경찰은 당시 약물에 취해 있던 김 씨를 통제하기 위해
뒷수갑 사용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수갑을 뒤로 채우는 부분은 그는 뭐 인지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수갑을 뒤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었고요. 자해를 하고 그래 비록 한 상태에 있는 체포 피의자를 그래 수갑을 앞으로 채웁니까? 코스까지 해서 또 묶어야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수갑 관련 진정은 1,300여 건에 이릅니다. 진정 요인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 원칙적으로 압수갑을 사용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뒷수갑은 어떤 그 모멸감 수치심을 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게 고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 목적에 비추어서 이건 과도하다. 압수갑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압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꿔 지난 6월 1일 피의자 검거 때 뒷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해 각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갑을 채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정도까지는 우리 법이 이를테면 인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컨대 헌법과 일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청은 수갑 착용 피의자의 도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압수갑을 채웠을 때 달아나는 경우가 더 많아 지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한 채 뒷수갑 사용 원칙을 내세우는 경찰. 직무 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경찰청 훈령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스타파 조현미입니다.